점심은 2시부터죠. 아니, 왜냐면 정신 멀쩡할 때만이 해야 돼요. 아니, 점심 먹고 나면 대부분 정신이 몽롱해서 그래요. 정말이요? 점심 드시고 나서 안 좋을 자신 있죠? 일단 지금은 예라고 대답하죠.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있죠. 자, 일단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좀 이렇게 헤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제가 늘 쓸 때마다 이렇게 쓰죠. 수량이 많이 변하면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은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어떤 충격을 줘야 변한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충격을 주든가 소득이라는 충격을 주든가 이런 충격을 줘야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수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10%만큼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수량이 10%보다 더 변하면 그건 탄력적인 거고요. 가격이라는 게 10%만큼 충격을 줬는데 수량이 10%보다 덜 변하면 그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라는 충격을 줬을 때도 수량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 탄력성에서는 충격을 줬을 때 수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났을 때 10% 늘어났을 때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줄어드는 건 뭐예요? 줄어드는 건 열등제. 소득에서는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할 때 대상자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대상자 수요가 감소 반대잖아요. 이때는 이제 반대 방향일 때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같은 방향일 때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 그 충격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가격이 충격이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고, 소득이 충격이면 소득 탄력성이 되고, 다른 재화 가격이 충격이 되면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공식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가격 변화율 분의 뭐고요? 수요량 변화율이고요. 변화율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근데 이거는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수요량 변화율. 여기는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 변화율.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해서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대상자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부모 분자가 이 0보다 커서 이런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론적으로 정리할 거는 얘입니다. 예, 가격 탄력성이 이제 주로 이론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죠. 탄력성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죠. 공급곡선도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인데, 수직이면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 시간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을 하더라도 뭐가 변함이 없어요. 가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요의 가파르기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요. 아까 이거 했죠. 아까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공급이 증가죠. 이게 공급이 증가죠. 좀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든 B라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든 분명히 거래량 증가합니다.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왔죠. 거래량 증가하죠. 균형 가격 하락하고 있죠. 자, B라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도 거래량 증가하고 있죠. 가격 하락하고 있죠. 둘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A도 이렇고 B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A도 B도 모두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B가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했죠. 가격은 누가 더 많이 하락했어요? A가 가격은 더 많이 하락했죠. 자, 그 가파르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A와 B의 가파르기 정도에 따라서 누가 더 가파르죠? 지금 A가 더 가파르죠. 가파르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A가 될수록 균형 거래량이 덜 변해요. 덜 양이 덜 변한다고요. 완만할수록 양은 더 많이 변한다고요. 그럼 거꾸로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는 거, 아래 위로 더 많이 변하는 거죠.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머릿속에 가파를수록이죠.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 아래 위 진폭이 크고요. 수량은 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하고 수량은 더 변하고. 맞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정리할 내용이에요. 됐죠?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가 탄력적인 단위 탄력적인 경우고요. 여기가 탄력적 구간이고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그래서 한 가운데가 이 사각형 넓이가 제일 넓다 그랬어요. 이게 판매 수입이 가장 넓은 경우예요. 근데 요 경우는 이게 넓이가 더 좁죠. 이게 판매 수입의 넓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이 아래쪽으로 가야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비탄력 구간에서는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인 구간에는 가격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 단위 탄력적일 때는 판매 수입이 변화가 있다 없다?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론 정리예요. 근데 오늘 뭔 날이에요? 지금 뭔 행사예요 지금? 예? 네? 무슨 날요? 아, 어버이날 행사.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가요? 아, 오늘 어버이날 행사구나. 그렇구나. 더 내리면 추울 수도 있어요. 냉기가 바로 떨어지는 곳에 앉으신 분은 좀 자리 이동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고,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정책론에서 할 얘기 있고 경기 변동에서 할 얘기 있는데 정책론에서 할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탄력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것도 물론 출제는 됐지만 그리고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보통 대체재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다음에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작을수록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가격 수준은 왜 갑자기 잘 나가다 왜 그래요? 높을수록 크고 길고 네 일관되게 가지 일관되게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가 탄력성이 0이고 여기가 탄력성이 무한대잖아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 되잖아요. 이거 안 어려워요. 여기가 탄력성이 0이고 여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리고 시장을 세분할수록 여러 개로 쪼개잖아. 여러 개로 시장을 세분할수록 많아지죠. 탄력성이 커져요. 이게 시장을 세분할수록 식품에 대체재가 있어요 없어요? 식품 말고 돌 먹을 거요 나무를 먹을 거요 식품에 대체재 있어요 없어요? 식품은 대체재가 없어요. 식품이라고 할 때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뭐 먹을 거요? 석유를 먹을 거요? 뭘 먹을 거요? 그냥 식품 하면은 식품 전체적으로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재가 없어요. 근데 식품을 육류, 공류 이렇게 나누면 육류 아니면 공류, 공류 아니면 육류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공류도 쌀, 보리, 밀 나누고 육류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이거 올라가면 저거 먹고 저거 올라가면 이거 먹고 대체할 게 많아지죠.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다양하지 않을수록 다양할수록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신수탄, 중공탄 그랬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요. 됐나요? 이러면은 이론적으로는 틀릴 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확보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21번 보십시오.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자 질문에서 비탄력적일수록 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오면 누가요? 수탄이. 수탄이 비탄력적. 이거 수요의 탄력성 줄여서 수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탄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수요 곡선을 두 가지를 그려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이니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더 탄력적인 경우와 더 비탄력적인 경우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번역한 거 번역. 이걸 번역한 게 요거와 요거 그래프를 두 개 그린 게 번역한 거예요. 공급이 어떠할 때 증가할 때 지금 이 그래프가 딱 그 그래프라고요. 요 지금 21번에 1번 지문이에요. 자 이럴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때요? 더 내린다. 됐나요? 자 요게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만 보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이니까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가파를수록 가격 더 내리는 거죠. 맞잖아요. 더잖아요. 가격은 더 변한다고요. 됐죠? 자 2번은 됐고요. 뭐 옳은 질문이고 3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가파를수록이죠. 공급이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수요가 증가할 때니까. 맞죠? 비탄력적인 가격은 더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25번에 3번 지문 보세요. 두 장, 석장 넘겨서, 석장 넘겨서. 아, 이번에 넉 장이구나. 예, 25번에 3번 지문 보시면은, 여기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표현만 달리하고 있죠.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또, 또 시장 균형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은 내용이죠.
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고 다른 것도 다 거의 거기서 거기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 질문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죠.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뭐가 변함없어요? 완전히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이면 뭐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수량에 변함이 없죠. 수량의 변화가. 근데 거기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이게. 됐나요? 다음에 5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이죠. 수평이면 뭐가 변함이 없어요? 가격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22번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 22번은 어느 하나가 수직 또는 수평인 경우니까 자, 요건 여러분이 예,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3번에서는 좀 색다른 그 표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번 질문 보세요. 2번. 2번 질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이게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하는 말은 정량적인 것은 수량 변화 뭐 이런 거잖아요. 정량적인 거 이런 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정량적이라 하고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거를 정성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탄력성 이런 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다 숫자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량적이에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거는 질이에요. 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사과시장에 상품, 중품, 하품 하잖아요. 그거는 숫자로 나타내기 어렵죠. 상품의 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 지문은 요거잖아요. 요거. 3번 지문은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지금 수요 곡선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죠. 이때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쪽이죠. 이쪽.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총수입, 판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죠. 넓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맞나요? 예, 그 그림 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총수입 이런 말이 나오면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 총수입 같은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 나오면 요 그림에서 보고 생각하라고. 이러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냥 예, 익숙해지면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예,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하는데 이걸 반대로 물어버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 그려놓고 보면 전혀 안 틀린다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 23번에 나머지 1, 4, 5번 지문은 14번 질문이죠. 5번은 이제 앞에서 22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1번, 4번은 이거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그죠? 1번에 뭐예요? 1번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랬죠. 그럼 대체재가 더 많아지면 이 소리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그 4번도 마찬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계에 비해 전개 더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자, 24번을 가시면은 24번도 지금 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번, 3번, 4번, 5번을 보세요. 2, 3, 4, 5번에 2번에 보시면은 중간에 대체재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죠. 그다음에 4번에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맞죠? 또 5번에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맞죠? 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의 경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자 근데 그 뒤에가 힌트예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물량이 많지 않죠. 이거는 수량 변화가 크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더 비탄력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더 탄력적이라 해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지금 출제되는 게 다 이런 그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예, 넘어가시고요. 요거는 이제 해설이 자세히 돼 있죠. 이론 정리까지 돼 있고 하니까
예, 이거는 뭐 이런 정리 여기서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5번은 이제 공급곡선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탄력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래요. 불변이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불변이면 수량 변화가 제로면 수직이죠.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거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면 무한대고 수직이면 0이죠. 네, 이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함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탄력성이 0이라는 것과 수직이라는 것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라는 것과 수평이라는 것과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되는 거죠. 됐죠? 혹시 벌써 졸리는 거 아니시죠? 만약에 지금 벌써 졸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오후에는 뭐 자 됐고요. 다음에 그 2번 지문은 좀 조심하시고요.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자 여기 가용 생산요소가 쓸 수 있는 생산요소 이런 뜻입니다. 쓸 수 있는 생산요소가 제약되어 있다면은 공급할 때 그 생산요소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공급이 크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아까 이거 했죠. 이거 아까 21번에 3번 했던 거고요. 다음에 토지는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토지는 용도 다양성은 맞는데 토지 공급 곡선이 우하향이면 말이 안 되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우상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요 1번 2번 3번에서 사람 혼을 빼놓고요 4번에서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틀린 질문을 만들어놓고 사람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물으면은 당연히 대답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야 되잖아. 근데 앞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두 대 얻어 터지고 세 대 얻어 터지다 보면은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아주 쉬운 건데도 그냥 그렇게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지문이 정답되는 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지문은 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지문에서 정답 나와요. 그래서 5번까지 끝까지 진득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경우 많아요. 5번에 쉬운 지문이 정답되는 게 많거든요. 자, 어쨌든 섣불리만 판단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의 내용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이러면은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지죠.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그러면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수량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에요. 다음에 26번은 볼까요? 지금 요거는 문제의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뭔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수직을 그려야 돼요. 26번은 일단 뭐를 수직 그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수요 곡선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느 하나가 예외적인 게 나왔죠. 그럼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말이에요.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현재가 균형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요 상태이거나 요 상태란 얘기죠. 균형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초과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상태란 말이에요. 밑이란 얘기예요. 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저 1번 문제 풀 때 이게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건 지금 상태가 요 상태라니요. 요 상태 맞았어? 오 훌륭한데. 예,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아, 진짜 저기 예전에 7, 8년 전에 그 친구 생각이 난다니까. 그 저기 뭐냐 축구 선수 했던 그 친구가 형이야. 그 친구도 진짜 처음에는 역수를 물을 정도로 역수가 뭔지 모를 정도로 축구만 해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랬던 친구인데 아주 그냥 성장이 빨랐어요. 근데 이게 수요 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공급 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지금 초과 수요 존재하는 상태 이 상태 지금 이 상태고 공급 수량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서 균형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공급 수량 그대로 있다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 물량은 그냥 그대로라고요. 근데 가격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고 균형 거래량 변함 없고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그 소리예요. 됐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 27번에서는 이제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거죠. 아까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 게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거거든요.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은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주의할 것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게 뭔가 하면 2번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5번을 주의를 해야 돼요. 2번, 5번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수요하고 비슷해요.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용도 전환을 하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더 탄력적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 지문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나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이거는 물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 돼요. 이럴수록 비탄력. 그리고 그 5번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이죠.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재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재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많이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이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되셨죠? 예, 됐고요. 자, 28번은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해요. 아까 이거 여기 그렸다가 지웠던 거 있죠? 그런 그림이죠. 하나는 더 가파르고 하나는 더 완만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억에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 대체재가 더 많다. B가 더 완만하죠. 완만할수록 대체재가 더 많은 거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니까. 이거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은에 공급이 감소하면 소리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A가 더 가파르잖아요.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는 더 크잖아요. 맞죠? A가 가파르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자 소득 증가 위고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증가죠. 모두 다 수요 증가죠. 소득 증가 수요 증가면 모두 다 정상재라고 볼 수 있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A나 B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은 A나 B나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은 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세 개가 정답이 된 거예요. 됐죠? 다음에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탄력성과 관련된 이제 또는 이제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된 29번은 계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변화폭을 보고 계산을 묻는 거라기보다는 탄력적인지 단위 보완진지 이런 성격을 묻는 거니까. 자, 29번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두세요. 이렇게 소형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10% 이렇게. 임대료는 가격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가격 하든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저걸로 간단하게 가격이든 임대료든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격 이렇게 해도 돼요. 소형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죠.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같은 놈이죠. 지금 이게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요량이 5% 감소죠.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수요량은 7% 증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재화의 가격 변화에 수요량 변화잖아요.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소형 아파트 가격 변화하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변하죠. 이렇게 짝짓기 하면은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재화가 다른 재화니까. 아파트 가격 변하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변하니까 서로 다른 재화죠. 그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항상 표시는 양수로 돼요. 10%분의 5% 이렇게 되죠. 얘분의 얘, 얘가 변할 때 충격이 얘가 될 때 결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5니까 0.5잖아.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작잖아요. 자, 근데 얘는 그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방향을 잘 봐야 되죠. 얘는 교차탄력성에서는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소형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같은 방향의 무슨 재? 대체재란 말이에요. 대체재. 소득일 때는 정상재, 다른 재화 가격 변화일 때는 대체재.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교차탄력성이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플러스 10분의 플러스 7 해서 0.7 해서 대체재가 되고요. 지금 막 눈, 지금 졸림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막 눈에 보여. 예, 근데 지금 상을 주고는 싶은데, 예, 근데 바빠가지고 상도 못 주고 지금, 예, 깨우고만 가야 돼요, 지금. 예. 자, 요거는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0.5거든요. 예, 근데 절대값을 치우기 때문에 요렇게,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이게. 5% 내려가는 게. 근데 절대값을 치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일 때는 얘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무슨 재? 대체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은 30번은 이거 기본 시간에 많이 했죠, 여러 번. 이건 이제 여러분이 풀어 보시고요. 다음에 31번은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300이고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Q1D에서 Q2D로 변하죠? 그럼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요거 요런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요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론 그렇다 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은 이게 두 번을 계산해야 되죠. 변하기 전하고 변한 후하고 두 번 계산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라고 하기는 좀 그래도 그냥 중급은 돼요. 중급은. 자, 근데 원래 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QS는 3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숫자로만 줄 때는 그냥 공급은 300이라 했잖아요. 보통은 식으로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300 플러스 P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는 P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 자리에는. 여기는 P 자리가 없죠.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수직이란 뜻이에요. 공급 곡선이 300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주면. 근데 수요 함수는 500-EP에서 450-EP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Q1D에서
Q2D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균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균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됐나요? 감이 오세요? 요게 첫 번째 수요 함수고 이게 두 번째 수요 함수예요. 바뀌기 전 얘는 500-2P고 얘는 450-2P 이렇게 요 균형 가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300과 500-2P를 등식을 세워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300은 500-2P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2P자리에 200이 들어가야 되죠. 2P자리에 2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P가 200이란 얘기죠. 2P가 200이면 P는 10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는 300과 얘하고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300은 450-2P 이렇게. 이러면은 2P자리가 이제는 150이 돼야 되죠. 2P가 150이란 얘기고 P는 75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에서 75로 요 자리가 100인데 여기는 75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Q1D에서 Q2D로 변하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만큼 변할까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풀지도 않고 답이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또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죠. 제껴버리겠죠. 근데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 어느 하나를 숫자만 주는 형태,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든 공급이든 숫자만 주는 형태는 이 곡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그럴 때는 다른 녀석이 아무리 변해도 거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를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는 계산해야 되지만 균형 가격은 계산해야 되지만 그죠? 예,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32번도 지금 이게 하나에서 둘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33번은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거는 이거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따라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5분의 7 이렇게 맞잖아요. 그냥 5분의 7 이게요. 이것만 출제된 게 아니고요. 더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예, 이거 말고 이제 하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빼버렸는데 10년 더 됐지만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15% 가격 변화율이 15%고 수요량 변화율이 30%일 때 가격 탄력성은 몇일까요? 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이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항상 이걸 먼저 말해주거든요. 분모를 먼저 말해줘요. 대부분 얘를 먼저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 밑에 줄에 나오거든요. 가격 변화율은 얼마 얼마이고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모,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런 건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지금 34번 보세요. 34번은 다음 중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만 중간점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중간점 이용. 중간점 이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서 중간점 이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고 있어요? 9만원에서 가격은 항상 가격을 먼저 써주거든요. 이렇게 9만원에서 11만원이고요 수요량은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로 변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다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야 되고, 가격 변화율 나타내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 나타내야 되죠. 수요량 변화율 나타내야 돼. 근데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예를 기준으로 잡으면
퍼센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분의 2만원 해야 되잖아요. 9분의 2 해야 되죠. 9분의 11 하면 안 돼요. 9분의 2 해야 돼. 이쪽으로 올 때는.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요. 여기서 이리 올 때는 1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죠. 아무리 절대값을 치워도 분모값이 달라지죠. 그러면 퍼센트가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달라져요. 아니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할 때와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변할 때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단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느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불편하니까 중간점을 잡아보자고요. 10만이죠. 중간 9와 11의 중간 108과 92의 중간이 몇이에요? 자리를 아무래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졸지 않게 하려면은 졸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앞자리로 쌩쌩하신 분들은 저 뒷자리로 10만원과 100제곱미터 맞죠?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얼마밖에 안 움직여? 1, 1 똑같아요.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얼마밖에 안 움직여? 8. 그러면은 변화율 판단하기에 너무 쉽다는 거지. 그죠? 그럼 중간점을 기준으로 10을 기준으로 이 말이야. 10을 기준으로 1 변했죠. 몇 프로? 10을 기준으로 이런 10%잖아요. 이 쉽단 말이죠. 이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중간점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중간점 기준으로 얼마 변했어요? 8. 며칠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몇 프로? 끝났죠. 뭐 끝났잖아요. 그럼 10분의 8 되잖아요. 됐나요? 10분의 8은 0.8. 그거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0.8만 알아도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잖아요. 됐나요?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점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죠. 그것만 알면은 퍼센트 계산하는 건 다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바빠서 지금 별로 이렇게 저라도 이렇게 많이 끌고 가지를 못해요. 스스로 알아서 따라와야 돼요. 그 저기 뭐냐 야간 행군할 때 군대에서 제일 쌩쌩한 애가 뒤따라가야 되거든요. 제일 쌩쌩한 애가 그러잖아요. 뒤에 낙오되는 애들이 야간 행군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다가도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갈 때 이렇게 이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졸다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자, 요거고요. 다음에 35번은 자, 요거는 난이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36번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36번, 37번까지는 그래도 중급이에요. 중급. 네, 38번은 상이에요. 상. 38번은 상이고 요거는 너무 이렇게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35번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35번 형태의 문제가 출제하기가 아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5번이나 37번까지는 상당히 출제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요 정도는. 38번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요. 자, 왜냐면은 자 볼까요.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대요. 자, 쓰라고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이 4% 올라갔어요. 자,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몇이라고요? 2라 그랬죠. 자, 탄력성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의 의미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예,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율을 해서 2가 된 거잖아요. 이 의미는 수요량이 가격의 두 배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으로 쓰면 이런데요. 공식으로 쓰면 이거를 수요량 변화율 분의 가격 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인데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인데 인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수량이 두 배만큼 변한다 이 소리예요. 수요량이 두 배에 변한단 말이에요. 뭐에 변해? 두 배. 가격에 두 배. 그러니까 가격 변화를 알려주잖아요. 가격 변화 알려주잖아요. 거기에다가 탄력성 곱하기만 하면은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 변하는 것에다가 뭐를 곱하기만 하면 탄력성을 곱하기만 하면은 수요량 변하는 크기가 계산이 된다고요. 탄력성의 의미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뭐의 몇 배다 이 말이에요. 가격 변하는 것의 몇 배만큼 수요량이 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탄력성이 2니까 수요량은 가격에 두 배만큼 변한다 이 소리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탄력성을 뭐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탄력성을 그러면 수량 변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몇 프로란 말이에요? 8%라니 여기가 2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방향만 결정해 주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숫자는 그냥 탄력성을 곱하기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방향이 위냐 아래냐만 결정하면 된다고요.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이건 끝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걸 한 번 더 연습해 보자. 37번에서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과 가탄이에요. 가탄. 가격 탄력성이 0.9고 이 소리는 0.9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소리고요. 소득 탄력성, 소탄이 0.5예요. 그러면 소득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를 곱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가격이 몇 배 변한다 그랬어요? 가격이 2% 변한다 그랬어요? 소득은요? 4% 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만 하면은 수요량 변하는 게, 수량 변하는 게 나온다고요. 수량 변하는 거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계산은 금방 돼. 이렇게 하면은 그죠? 여기는 1.8%고 여기는 2.0%죠. 근데 이제 방향만 결정하자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수요량은 내려가야 되죠. 그럼 이게 -1.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감소했다 그랬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이때는 증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0.5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소득 탄력성이 양수란 얘기는 정상재란 얘기예요. 정상재. 같은 방향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만약에 소탄이 마이너스 0.8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소득이 4% 증가한다.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짝짓고, 첫 번째는 이렇게 짝짓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짝지어 볼게요. 얘하고 얘를 짝지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양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8%예요.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1.8% 하면은 0.2% 위로죠. 플러스 0.2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3.2%라고요. 그러니까 3.2% 아래죠. 그리고 얘하고 짝짓기 한다 그랬죠. 요 마이너스 1.8%죠. 요 마이너스 3.2%하고 그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이게 음수면 열등제란 뜻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함정도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양수면은 그냥 같은 방향. 그러면은 이제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이게 어떤 사람은 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것만 풀면 되죠. 하나만 묻는 것만 풀면 되잖아요. 각각으로도 묻거든. 두 개를 결합시킨 거는 조금 더 높잖아요, 난이도가. 예, 그럴 경우에는 나는 하나만 나오는 거 풀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안 풀겠다. 플러스일 경우만 푼다는, 같은 방향일 때만 풀겠다. 입장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야. 입장 정리를. 아시겠죠? 자, 근데 그 37번까지는 그래도 중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36번은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37번이 중중이라면 36번은 중상에 중상. 근데 38번은 왜 제가 37번 밑에다가 써놨는가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요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 생각하지 마요. 결과가 몇이 나왔지 아까? 0.2% 이렇게 나왔죠. 왜 0.2%가 나왔는가 하면은, 자, 요 값을 문제에서 줬죠. 요 값을 문제에서 줬죠. 그리고 얘가 얼마 변한다고 주죠. 그러니까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를 알 수가 이제 얘를 문제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얘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알려준 건 요거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서 이거 계산하란 얘기죠. 근데 그 30 몇 번 문제죠? 8번 문제죠. 38번 문제는 요거를 이제 요거를 37번 문제는 요걸 물었었거든요. 요 네 가지를 알려주고 요거 요거 찾아서 요거 계산하여라잖아요. 근데 38번은 요거를 알려준 거예요. 요거를 2%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숫자를 알려줬는가 하면은 임대료 탄력성 0.8, 여기가 0.8이고요. 38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0.5죠. 여기 0.5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몇 프로 알려줬어요? 10%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는 게 37번은 얘를 알려주고 얘를 묻고 있었고, 38번은 요 놈을 묻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어느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 임대료 탄력성은 0.8, 소득 탄력성 0.5 됐죠?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10%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하였다면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이거 묻고 있죠? 맞죠? 원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8% 감소해야 되잖아요. 곱해서 이렇게 8%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2% 증가했다면 얘가 몇 프로 변할까요? 그럼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가 10%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8% 마이너스고 얘가 2% 증가가 되려면 여기가 10%를 찾아야 되죠. 이게 10% 되려면 얘가 몇 프로 돼야 되느냐, 이게 묻고 있다고. 여기가 몇 프로? 이게 2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틈 해서 10%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7번은 제가 중이라 그랬는데 38번은 상이라 그랬잖아요. 구조는 똑같은 문제예요. 구조는 똑같은 문제인데 37번은 이거를 묻는 문제였고, 37번 이걸 물으면 이제 난이도가 중이 되는 거고요. 이걸 물으면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 구조와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아 이게 그런 거다 이렇게 오늘 지금 수업 듣고 깨달으신 분은 이제 이거 안 어려워요. 요 구조만 써놓으면 되니까. 이게 탄력성 써놓고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 써놓고 거꾸로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애들한테 3 곱하기 5는 몇이냐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한테 15라고 대답하겠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으면. 근데 그 같은 초등학교 2학년한테 뭐를 곱하면 15가 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다고요.
수학에서의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한다고요. 됐어요? 자, 됐죠? 36번은 그 왜 약간 중상인이 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 전부 다 탄력성 퍼센트로 얘기하죠. 딱 퍼센트로 얘기해야 돼. 전부 다 퍼센트예요. 근데 퍼센트로 얘기하는데 거기는 수량을 물었어요. 수량. 그러니까 번역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퍼센트를 수량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36번은 근데 36번은 나중에 또 계산 문제 할 거니까 오늘 계산 문제 너무 많이 하면 힘들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아무래도 지금 오버하는 것 같아. 풀어주세요. 오늘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번역만 하면 괜찮아요, 사실. 근데 보자.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수의 교차 탄력성이죠. 아파트 가격 변할 때, 뭐가 변하고 있어요? 빌라 수요량이 변하는 교차 탄력성이 몇이라고요? 0.8이죠. 이것도 곱하기 0.8 하면은 수량이 변하는, 빌라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대요.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대요. 이럴 때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수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퍼센트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돼요? 1600분의 4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죠. 그럼 25%죠. 가격이 몇 프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하면은 수량 변하는 게 나와요. 요 25%를 곱하면은 가격 변하는 걸 곱하면 수량 변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수량 변화율은 항상 탄력성에다가 뭐 변하는 거 곱하면 돼요. 가격 변하는 걸 곱한다거나 소득 변하는 걸 곱하면은 수량 변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건 탄력성을 곱하기 하면 뭐가 나온다? 수량 변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럼 25% 곱하면 여기 수량 변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프로? 20% 나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뭐가 20% 변한다? 수량이, 빌라 수량이 20% 변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또 20%를 이제 수량으로 번역하는 거지. 1200에 20%니까 0.2잖아요. 그러면 240개죠. 그럼 240개가 증가하면 여기가 총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144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량을 퍼센트로 번역했다가 퍼센트를 다시 수량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단 그 과정에서 가격 변하는 것을 곱해야 수량 변하는 게 나온다는 거. 항상 여기도 지금 보세요. 가격 변하는 걸 곱했죠. 소득 변하는 걸 곱했죠. 탄력성에다가 곱해야 수량 변하는 게 나온다고. 됐나요? 탄력성은 뭔 변화율의 크기다? 수량 변화율의 크기다. 탄력성을 곱하면 수량 변하는 게 나온다. 됐죠? 다음에 66번은 66페이지는 요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방향을 묻는 거죠.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증가했다. 같은 방향이죠. 그 무슨 제? 이것도 대체제 하면 안 돼요. 같은 방향이라도 여기는 소득이잖아요. 관련제 가격 변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40번도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는 이제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했죠. 자, A 부동산과 B 부동산 서로 다른 부동산이죠. 다른 부동산인데 방향이 같죠. 그러면은 뭐요? 대체제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다. 이거는 보완제 이렇게. 됐죠? 답니다. 이게 지금까지 출제했던 수요 공급의 모드예요.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볼 거고요. 정책론. 수요 공급은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론은 100페이지죠.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